네, 어제 경북 영주에 있는 SK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이 누출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이지원 기자입니다. 영주 가흥산업단지 내 SK 머티리얼즈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으로 쓰이는 6불화 텅스텐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톤들이 저장 탱크에 있던 액상 6불화 텅스텐 1.8톤 가운데 약 40kg이 밸브 이상으로 유출돼 일부가 공기 중에 기화한 것입니다. 화학방제 전담팀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7시 반쯤 밸브를 차단하고 바닥에 유출된 액상 6불화 텅스텐과 기화된 유독성 가스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배관과 일부에 있는 밸브에 아마도 그 밸브를 교체 작업을 하고 했다는 그 결과를 봐서 밸브 부분에 어떠한 그 고장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불화 텅스텐은 수분과 접촉하면 불산으로 변하는데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이 공장은 SK가 인수하기 전인 OCI 머티리얼즈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사고 때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잦은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